좋은 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그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서 정말로 이번에는 이번 학기에는 어느 학기보다도 이 생동감 넘치고 또 학업에 전념하는 또 성과를 많이 내는 그런 학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실에서는 강당에서는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거의 한 2년, 3년 동안을 계속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화돼서 이제 밖에서 그냥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데 계속 쓰고 다니는 습관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근데 곧 이제 밖에서도 또 안에서도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에펠탑 효과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랑스에 가면 그 에펠탑이 있잖아요. 근데 에펠탑은 에펠이라는 사람이 이 설계를 해서 즉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이죠. 그로부터 100년 후, 즉 1889년에 에펠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워졌는데 이 에펠탑이 철로 만들어서 아주 그 흉한 프랑스인들이 볼 때 흉한 이 탑이어서 요리 안 좋아서 이걸 정말로 그대로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요론이 다시 그 에펠탑을 철거해라 라는 이제 요론이 생겨서 정부에서 이제 고민 끝에 그러면 시민들 요론이 철거해야 된다 하니 이거 철거하자 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철거는 또 못하고 조금 한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두고 보면서 철거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정부에서 했는데 아니 두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자꾸 보고 하니까 익숙해져서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현재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그것보다 에펠탑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마스크 쓸 때 얼마나 답답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쓰다 보니까 마스크에 익숙해져가지고 벗고 다니라 그랬는데도 계속 익숙해져서 이제 쓰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났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은 슬기롭게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리더가 최고다라고 제가 그 오랜 시간에 OT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로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 특강 그 연설을 모셨습니다만 정말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손에다 여러분들은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하셨다. 왜냐? 한국 정치 전반에 관한 개혁, 나갈 방향, 또 과제 이것들을 오늘 한 시간 만에 걸쳐서 전체를 다 짚을 그런 특강 연설을 모셨습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대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시고요. 국회의원을 6번 하셨습니다. 고향은 태생은 전남 신안이시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하셔서 서울대 법대에서 조세법을 공부하셨고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민주 변호사 모임의 창립 변호사셨고 현재는 가천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강의에서 사실은 제가 늘 한 학기를 이렇게 특강을 기획하면서 정치 분야, 여성 분야, 지방자치, 또 정치 개혁 이렇게 늘 짭니다만 우리 전정배 장관님을 모셔서 한국 정치가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천정배 장관께서 이제 그 소장파 시절에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라고 보겠습니다만 천신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신정. 그러니까 1990년도에 천신정은 이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그런 이제 한 세 분 정도가 계셨는데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 세 분이 주류가 이어서 정치
선풍운동을 일으켰다고 했어. 그게 이제 앞자만 따서 천신정이라고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은 남원정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남원정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국 신한국당의 이제 소장파 국회의원 남경패, 옛날 그 경기도 지사였던, 그 다음에 원일용, 지금 장관이시죠? 그 다음에 정병구, 그래서 남원정, 이렇게 이제 젊은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을 주창했던 천신정, 남원정. 천신정은 이제 민주당 쪽, 남원정은 이제 국민의힘 쪽, 이렇게 젊지만 정치개혁을 주창했던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아마 강의 중에서도 나오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현 정치에 있어서의 정치개혁 방향이, 일단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일단 정치개혁을 주창한 정치인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를 공부를 해서 다른 정치인이어야 저는 한국 정치가 바뀔 것이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정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천정배 장관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도 금방 우리 원장님하고 자를 한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대학원 공부를 좀 이렇게 어렵게, 뭐 사실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마다 오셔서 이렇게 강의 드리면서 하신다는데, 이렇게 어려워서 공부를 하고 정치를 해야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양질의 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서정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신지 제가 일일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정치대학원에서 정치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수신데, 그러나 제가 그 지난 그래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그래도 제 소개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가 돼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지금도 있는데, 그게 19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그 창립 멤버로, 그때는 저도 30대 나이였습니다만, 아주 뭐 제가 제 청춘을 바쳤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민변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우리 스스로가 인권 변호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세칭 인권 변호사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그 변호사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었죠. 후로 그 많은 정치인들도 배출돼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 또 이재명 당대표, 이런 분들도 다 30여 년 전에 민변 당시부터 함께 국회 변호사 활동을 해왔던 동지들입니다. 그러던 중에 1996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을 했죠. 그때 제가 그 당에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총재, 김대중 총재가 그때 젊은 정치인, 아직 정치인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키우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영입 대상이 돼서 들어가 정치를 시작했고,
1996년에 안산에서 당선되고 내리 4선을 경기도 안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때 법무부 장관을 잠시 지냈고요. 지금 아까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풍운동은 DJ 대통령 정부 말쯤입니다. 2001년 그때 뭐 전신정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신정이라는 사람 그렇게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이고 그때 초재선 의원들 그 당시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 수십 명이었죠. 수십 명이 좀 우리가 조직적으로 뭉쳐서 정풍 쇄신 운동 그래서 민주당도 개혁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를 바꿔보자 하는 그런 그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저희로서는 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더 이상 정치 못하고 일단 이다음에 공천 못 받아도 뭐 괜찮겠다 이런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정치 우리가 그 개혁 쇄신 운동의 성과가 사실은 국민 참여 경선 지금은 국민 참여 경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게 돼 있죠. 그런데 국민 참여 경선을 도입했던 것이고 최초로 국민 참여 경선제를 도입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뽑은 후보로 뽑은 경선이었죠. 2002년 3월 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3-4월에 전국 요새 같은 17개 시도를 다 순회하면서 국민참여 경선을 최근에도 다 대통령 후보를 뽑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만들었고 사실은 단파적으로 본다면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후로 그렇게 4선을 지냈고 사실 2015년에 7년 전이군요. 그때 제가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오늘 제 말씀 내용에도 좀 나오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 정치가 독점돼서는 안 된다. 이제 호남에서는 민주당이라는 특정 당이 영남 특히 TK에서는 지금 같은 국민의힘이라는 특정 당이 사실은 시쳇말로 말하면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를 세워놔도 당선되는 그런 일당 독점 체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극히 실망스러운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신으로 그걸 깨보기 위해서 일부러 당을 나가서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 겨뤄서 그때는 마치 사실을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16년에 안철수 대표 손잡고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국민의당 선풍을 한번 일으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나갈 듯 했는데 사실 2년 전에 우리가 몸담았고 만들었던 국민의당부터 뒤에 민생당까지 당 자체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괴멸을 당하고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다 낙선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제가 광주에서 내후년 총선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도전해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덧 정치를 오래 했는데 사실 저로서는 늘 개혁 정치인이라고 불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저도 많은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무슨 정치 개혁을 해보자.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를 바꾸고 정당 구조를 바꿔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야의 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의 개혁에 대해서 저는 정치 초년부터 일관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참여해 왔습니다. 제 소개는 그 정도 마치고요. 우선 오늘 사실 이렇게 유인물이 배부됐습니까? 네. 예, 뭐 그냥 뭐 특별히 제가 뭐 글을 써올 만한 실력도 못 돼서 그냥 메모만 해왔습니다만은 메모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보면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한국 정치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그러면 뭘까요?
혹시 어느 분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뭐 정답 있는 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제가 여기 쓰는 것처럼 저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물론 다른 과제가 다 있겠죠. 경제를 성장시킨다든가, 뭐 국방을 튼튼하게 한다든가, 뭐 남북관계를 호전시킨다든가, 뭐 아니면 뭐 과거에 뭐 재난, 세월호 같은 그런 재난이 안 생기도록 뭐 그 잘 점검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은 저는 다른 과제들은 좀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잘 갈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그 이야기 할 겨를이 없지만. 그러니까 물론 세계 경제가 전체가 나쁘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나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러나 곧 또 극복하고 아마 세계 선진국으로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도약해서 돌입했고 그것이 아마 당분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뭐 올해 자동차 세계 자동차 업계에 현대차 그룹이, 현대기아차겠죠? 현대기아차 그룹이 빅3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언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이제는데 전 세계 3대 도요타하고 아마 폭스바겐하고 현대차인가요? 뭐 미국 기업은 안 들어갔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추세들, 뭐 한국에서 물론 여러 문제 있지만 반도체라든가 요새 무슨 배터리, 배터리를 놓고도 저는 미국에서 무슨 SK하고 LG였나요? 서로 뭐 분쟁이 있고 뭐 그랬는데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앞으로도 그런 걸 정말 선진국으로 쭉쭉 보다 나갈 거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지만은 뭐 많은 국민들, 중산층 서민들은 엄청난 어떤 뭐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고통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삶의 그 고단함을 느끼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뭐 저는 아까 사실 저는 1954년 12월생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전남 신안군이라는 그 섬에 그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뭐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 세대는 엄청난, 절대적으로 보면 엄청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사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5세,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 때 비해서 더 안정되게 살고 있느냐. 저는 제가 봐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1인당, 그때는 GMP라고 했어요. 지금 요새는 GDP 개념을 쓰죠. 그때 GMP인데 1인당 GMP가 78달러라고 그랬습니다. 1960년 경에. 근데 그렇게 치면 지금은 뭐 3만 불이니까 뭐 수천 배가 올라 물론 뭐 그런 금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는가? 이것은 저는 우리 내부의 심각한 불평등.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는 최악이고 또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불평등. 한편으로는 계층 간의 불평등. 대한민국의 상위 10%, 뭐 더 나아가서는 1%, 0.1% 쪽으로 계속 소득이 집중되고 부가 집중되고 자산 집중되고 다 해서 가면서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들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그중에서 서울로 모든 부와 자원이 몰리고 지금 비수도권은 뭐 이제 공동화 소멸될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가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엄청난 격차가 있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196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을 했고 야당 후보는 윤보선 그 당시로 봐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윤보선 후보의 포스터에 써진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비닉비니 근대화냐 썩은 정치 갈아치자 뭐 그런 구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도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현직 대통령한테 비닉비니 근대화냐 뭐 비닉비니 아시죠?
구입법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게 그게 근대화냐? 조국 근대화는 박정희의 슬로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신이 근대화한다는 것이 겨우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야당 후보가 그 슬로건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그 뒤로도 주로 이제 그때 야당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1960년대야말로 우리나라의 빈익빈 부익부에 마련 불평등의 사회였던 모양이다 하는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오히려 IMF 이전 1990년대 초까지는요 세계적으로 가장 평등한 나라 축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IMF 위기를 전후해서 그 이후에 지금 그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해져서 지금은 세계 선진국 중에는 아직 후진국 빼고 선진국 중에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습니다. 달리 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97년 IMF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97년 이전에는 무조건 다 지금 국힘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쪽이 집권했었던 겁니다. 박정희, 뭐 전두환, 뭐 노태우, 김영삼까지 물론 IMF 자체는 뭐 김영삼 정부 때 일어난 일이었지만 오히려 우리 민주당 정부 김대중, 노무현, 그 문재인 이 세 분 대통령의 15년간 집권 기간에도 이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계속 악화해왔고 그 참 아이러니입니다. 민주정부인데도 정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민주정부인데도 오히려 불평등은 더 악화해와 있고 과거에 오히려 군사독재라든가 이때 정권 때는 상대적으로 더 평등한 경제적으로 보면 평등한 나라였다. 이제 이런 사실 아이러니죠. 솔직히 하나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작년 기준에서 이런 이제 불평등 문제를 그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제 학자 그룹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여러분 아시죠? 예, 2013년 경에 나온 그 불란서의 토마 피케티라는 학자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제학자가 쓴 책이어서 저도 이게 뭐 우리도 이제 저도 법률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그 엄두가 안 났는데 읽어보니까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책 부피가 한 7,800페이지, 800페이지 좀 번역하는데 그런데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정말 읽어봐야 합니다. 이 책은 혹자는 막스의 자본론에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막스가 자본론을 쓴 게 1800년대 아닙니까? 19세기에 이 자본론을 썼고 그런 막스주의가 어쨌든 우리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인데 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그런 막스의 자본론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평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동서고금에 지난 오랫동안에 그 이 경제적 불평등의 추이를 잘 정확한 통계 자료에 의해서 잘 분석해 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상위 1%가 전체 국민소득의 14.7%를 가져갑니다. 최상위 1%. 이거 그냥 사실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토마 피케티의 뭐 해법 나오는데요. 최상위 우리나라 1%가 전체 국민소득의 14.7%를 가져가고요. 상위 10%로 늘리면 46.5%. 그러니까 전체 소득의 46.5%를 상위 10%가 가져간다는 거죠. 거의 절반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나머지 절반 가지고 분배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참고로 1990년에는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35%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년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31년 전이죠. 작년이 30년 전에는 상위 10%가 소득의 35%를 가져갔는데 작년에는 46.5%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11.5% 몫을 더 가져갔네요. 30%를 올렸네요. 예, 그런 겁니다. 이거는 소득 기준이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재산은 훨씬 더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예, 소득은 가난한 사람도 뭐 한 달에 뭐 50만원, 100만원도 벌지만 뭐 부동산이나 뭐 다른 자산을 생각해 보세요. 뭐 주식을 갖고 있다 하면은 뭐 자산은 훨씬 더 불평등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재산과 부는 훨씬 더 불평등할 겁니다. 그런 결과로 이건 2017년 통계입니다만은 OECD 국가들의 빈곤율이 뭔가는 뭐 되게 아시겠지만 OECD 국가 빈곤율 1위가 미국인데 빈곤율이 17.8%, 한국이 2위인데 17.4%, 우리나라 국민들의 17.4%가 빈곤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거의 대등한 OECD 국가 1위인 것 같고, 참고로 본다면 프랑스는 빈곤율이 8.1%,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스웨덴은 9.3%, 거의 우리 절반 수준이죠.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불평등한 나라다. 그리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래서 OECD 자살률,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비정규직 비율이 모두 다 한국이 1위입니다. 이게 아주 노토리어스한 거죠. 이런 영어 단어로 읽을 때 악명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정치의 최우선 과제고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막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막스는 그 자본론에서 그 자기 나름대로는 그 부당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했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토마 피케티는 이런 전 세계적인 불평등에 임해서 뭐 적어도 대책을 크게 제시하지 않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 대책을 내오는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뭐 폭력혁명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뭐 꼭 다른 과제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한국 정치, 우리 시대적 과제를 그럼 한국 정치가 도대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요. 뭐 제가 이야기 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우선 뭐 양당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저는 기득권 수호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그리고 비전이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과거에는 뭐가 오히려 박정희부터 뭐 노태우 김영삼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뭐 그런 능력조차도 완전히 상실한 집단이고 또 그 국힘당 입장에서 보면 벌써 세 번에 15년 동안 야당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세 번 넣어가지고 15년 동안 야당을 하고도 지금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서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뭐 국힘당 후보이긴 하지만 뭐 국힘당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새로 시작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한국 사회의 이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뭐 어떤 형태의 비전 같은 걸 좀 내놨으면 하는 기대도 했는데 현재까지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한 4개월인가요? 밖에 안 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기존의 국힘 세력보다 더 못할 것 같다. 아까 그 뭐 불평등 해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 기득권 구조에 그냥 그걸 그냥 편들어주는 것으로 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해봅니다. 제가 20년 전에 뭐 3N이라고 뭐 주장해봤습니다. 뭐 3N이 뭐냐면 3 New 세 가지 뭐 영어로 말하면 New Year 새 시대 New Vision 새로운 비전 New Mainstream 새로운 주류 신주류가 그러니까 이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00년대 초 아닙니까? 이때 초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듯이 한편으로는 산업화 세력, 지금 국힘으로 이어지는 산업화 세력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민주화 세력, 민주당으로 이어진 민주화 세력, 양대 세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두 세력이 극심한 뭐 투쟁도 하고 했지만은 일정 정도 한국의 이 눈부신 경제 성장에는 지금 산업화생이 기여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이만큼 선진화시킨 데는 민주당 세력 쪽이 기여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 민주화도 됐고 이제 뭐 선진국 문턱에도 간 이런 시대에는 뭔가 그래서 새 시대다 이제 새 시대에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 것 같다. 한편으로는 뭐 민주화 투쟁만 하지만은 그분들은 어찌 보면 투쟁만 했기 때문에 무슨 국가를 경영할 역량은 좀 부족해 보이고 이제 국힘 세력은 그 당시로 보면은 뭐 경제를 잘 일으켰고 상당히 유능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워낙 기득권 구조에 쩌들어가지고 뭐 그 내부의 어떤 뭐 정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뭐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워낙 둔감한 세력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세력 말고 이제는 새로운 제3의 세력이 나와야 된다. 정치 세력이 뉴 메인스트림이다. 신주류가 나와야 된다.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깊은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유능하게 뭐 한국의 여러 시대적 과제, 경제를 비롯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까지 갖춘 그런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요새는 제가 20년이 지난 지금은 야 내가 너무 빨리 주장했구나. 지금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력을 굳이 말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산업화 세력을 뭐 경제적으로 보면 재벌이라고 그러면 뭐 민주화 세력은 뭐 중소기업 정도 된달까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3의 신주류는 뭐 벤처나 이런 걸로 크게 성공한 사람 한 개인으로 보면은 안철수 같은 분이겠네요. 그랬을 때 뭐 그런 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지금도 국민들 사이에는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치 세력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마치 제가 국민의힘만 때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민주당은 어떠냐? 예,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은 저는 행태에 있어서 민주당 진보 쪽 세력들은 좀 패거리 체질이 굉장히 많다. 뭐 그러잖아요. 운동권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안에서 어떤 그 이해는 되지요. 과거에 그 극심한 민주화 운동이 탄압받으면서 거기에 서로 그 힘을 모아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으니까 되지만 새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너무 좁은 패거리 체질 같은 게 많다. 그 다음에 역시 비전이나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집권을 세 번이나 하면서 신기득권화 된 측면도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정치가 국가 비전이나 정책 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빈곤한데 저는 그런 점인데 사실은 진보 쪽, 민주당 등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민주당 사실은 보수를 하려면 뭐 별로 안 해도 되잖아요. 아까 나라 잘 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잘 되고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 불평등 문제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보수의 아젠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은 별로 불평등 같은 거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기가 어쨌든 진보 세력을 표방한 이상에는 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비전 정책 전략을 내놔야 될 그런 의무가 있죠.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건 못한다는 점에서 나는 민주당 쪽에 더 심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정치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이 극한 대결의 싸움판 정치죠. 대화 토론, 타협은 실종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고 오랜 정치를 했어도 요새 여야 간에 지금 싸운 걸 보면 저도 아주 신물이 납니다. 제가 프로 정치인이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냥 어쩔까 말이야. 내가 세 군데에서 저런 사람들을 지금 정치하게 만들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도덕성, 책임성 매우 부족하죠. 뭐 여러분 청문회 때마다 느낄 것이고 그 밖에도 뭐, 아, 이 사람들은 뭘 도대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꽤 됐잖아요. 벌써 수십 년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많이 확대됐어요.
제가 2005년 6월에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요.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마지막 장관입니다. 그 다음 제 후임인 정세균 그 산자부 장관, 정세균 총리 국회의장하신 그분부터 장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청문회 사상 어떤 하자도 안 나왔던 후보자가 두 명 있었어요. 누구지 아세요? 한 사람은 아주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 그 모르시는 분이 어쩌세요?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 어떤 하자도 안 나왔어. 물론 뭐 정치적으로 뭐 어쩌냐 말고 말이에요. 그 사람 개인적인 무슨 뭐 골프도 안 친다고 하대요. 골프채도 안 잡아먹었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무슨 교통딱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였냐? 과거에 그 사람도 검찰총장이었죠? 뒤에 혼외자 문제 나왔던 사람 누구죠? 누구였죠? 최동욱. 예, 최동욱 총장도 청문회 때는 눈꼽만큼의 하자도 안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그 완벽한 100% 했었는데, 그런 앞에는 어쨌든 뒤에 이제 그 혼외자 문제가 불거져 나왔었고, 뭐 이원석 청문총장도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청문회 사상은 묘하게 검찰총장 두 사람이 완벽한 도덕성의 검증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여담이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치가 매우 비생산적이다. 뭔가 국가의 여러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뭐 별로 하는 건 없는 것 같다는 게 제가 정치에 오래 못받고 있는 저 자신의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보고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우리 정치는 경제성장, 민주화 하는 그 사실은 역사상 위대한 업적이죠. 한국만큼 인류 역사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가진 나라가 없었잖아요. 또 민주화도 민주주의 20세기에 들어와서 민주주의 후진국에서 군사독재를 넘어서서 민주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 발전은 과연 누가 선도했느냐? 정치가 선도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선도하기는 그냥 뒤만 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해서 경제성장과 그 민주화는 그런 국가 발전을 누가 선도했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하나는 정치 구조는 박정희 이래 짜여진 그 정치 구조가 나름대로 작동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박정희 대통령 나름 혼자 한 건 아니겠지만 그때 우리 정치의 근간이 짜져, 모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의 근간이 짜져 있는데 어쨌든 그때 경제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대통령이 관료들을 데리고 여러 정책도 만들고 그 국가를 끌고 가려고 하는 식으로 국가를 설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설계가 나름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권도 바뀌기도 했고 했지만 그래도 그 기본 구조가 그대로 굴러간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거기다 플러스해서 결국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은 지금 정당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People's Power를 이야기합니다. 6월 항쟁을 이끌었던 국민의 힘. 또 몇 년 전에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었던 그런 국민적 에너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역시 우리나라의 기업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재벌 개혁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재벌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재벌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생산력, 경제력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의 한국이 이만큼 크게 발전한 것은 정치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잘 된 일이지 그 국가 발전을 선도해야 될 정치는 정말로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치가 부진적이 됐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하여 좀 생각이 들어가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어보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되게 당위적으로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정치인 놈들 나쁜 놈들이야. 아, 국민들 세금 가지고 국회에서 비싸게 그 하면은 좀 열심히 애국적으로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좀 싸우지 말고 생산적으로 일해야지 왜 이놈들이 그렇지 못해.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인을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경제인은? 뭐 삼성이고 현대차고 뭐 중소기업이 간에 아 이거 나쁜 이 사람들 아주 이런 뭐 이런들 이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아예 국민 경제를 생각 안 하고 맨 자기들 이윤만 많이 남기려고 말해 혈안이 돼 있어 하면서 비판합니까? 별로 경제인한테는 그런 비판 안 하잖아요. 어차피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시장 질서 내에서 각 기업은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 보통 자본주의의 그 논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정치는 좀 당위적으로 이야기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그 뭐 국민들 입장에 보면 그 못돼 먹은 정치인들이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다 무슨 굉장히 무슨 아주 애국자가 되고 막 그래서 정치가 갑자기 발전할 것 같으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계획을 생각해 보려면 어떻게 정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뭐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그 실증적으로 뭔가 경험과학 포지티브하게 노모티브가 아니라 당위적으로가 아니라 정치는 그래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아 정치가 이해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치를 실제 바꿀 수 있는 포지티브, 실증적인 방식을 연구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MBA 과정에 그때 원로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경영학자 중에서 아주 최고 원로고 뛰어난 사람인가 보더요. 우리나라의 MBA 과정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학에. 거기도 그 마이클 포터 책을 번역한 걸 교과서로 주로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인 경영학자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인가요? 이 사람도 그 자기 스스로도 경제학자니까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미국 정치를 한번 좀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야 이걸 보니까 도저히 미국 정치 안 되겠구나 이래갖고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런 그 인식을 가져가지고 이 사람 나름대로의 정치를 연구해가지고 그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책으로 나왔고 그것이 번역돼가지고 저도 읽어봤는데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이클 포터 여러분 검색하면 그냥 나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데 마이클 포터의 권력의 배신입니다. 권력의 배신 우리 번역판 이름이 권력의 배신인데 이 사람이 경영학자다 보니까 번역도 경영학 교수가 있고 책도 어디 뭐 한국경제인가 매경이가 출판사에 나왔는데 근데 그 권력의 배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번역판의 제목이고 그 마이클 포터의 원제는요 Politics Industry 정치산업 Politics Industry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건 뭐냐면 그 정치도 경제처럼 아까 정치시장에서 정치도 한 산업이라고 보고 이 산업을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아까 포지티브하게 실증적으로 접근을 해본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정치산업.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 경제인들이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적 목표를 극대화,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 이놈들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하거나 국회의원을 했으면 다음에 또 국회의원을 해먹기 위해서 정치를 하거나 무슨 그걸로 뭐 정치적 뭐 정치에서 무슨 뭐 당에서도 뭐
당대표가 되거나 원내대표가 되거나 무슨 주요 당직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정치를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정치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 중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잘 평가받아가지고 출세할 수 있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재선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할 수 있게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치개혁을 생각해봐야 정치가 바꿔지지 뭐 정치인들 말이야 정신 차려야 돼 뭐 공자 말씀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이 마이클 포터의 책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의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나 이겁니다. 그래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한국 정치는 뭐냐? 한마디로 양당 독점의 승자 독식 체제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양당 독점, 듀오폴리. 그러니까 이 용어도 지금 아까 마이클 포터도 쓰던데 듀오폴리. 그러니까 하나가 독점하면 그게 모노폴리 아닙니까? 한 회사가 뭐 모든 그걸 다 독점하면 뭐 그 모노폴리죠. 그런데 두 개의 기업이 전체 시장을 가지고 있을 때 듀오폴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이 완전히 정치를 독점하고 우리나라도 국힘 민주당이 거의 독점하고 있죠. 뭐 정의당도 있고 좀 하지만은 뭐라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그 양당 간에 승리하는 쪽이 뭡니까? 승자 독식 체제죠. 대통령 지난번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뭐 20몇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은 100% 대통령이고 떨어진 야당 후보는 뭐 그냥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 국회의원도 뭐 정당도 다 대부분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세력 간에 엄청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권력을 둘러싸고 예컨대 이긴 쪽이 60을 먹고 진 쪽이 40 먹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뭐 죽기 살기로 경쟁 안 해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긴 쪽이 100을 먹고 진 쪽은 그냥 0이니까 그걸 엄청나게 이제 치열한 대립이 되는데 그때 양대 세력이 경쟁을 하면서 이기는 방법이 뭐죠?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겠죠. 육상 같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쪽에서 15초에 끊는데 나는 13초에 끊으면 내가 더 빨리 달리면 내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더 반대가 있죠. 뭐 격투기 같은 것은 상대방을 쓰러뜨려 버리면 내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못하냐의 게임이 격투기 같은 건데 한국 정치는 일방적으로 누가 못하냐 이렇게 상대방을 내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흠집을 내서 쓰러뜨려 버리면 나한테 자동적으로 권력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 이런저런 뭐 국가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면 이게 싱거워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 뭐 왜 근데 여당이 야당한테 뭐 저 사람들은 국가를 갖다가 망쳐먹는 말이야 이게 뭐 반역자 들인다고 사정없이 까고 뭐 이렇게 한 것이 또 대중을 동원하는데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여튼 양당의 독점의 그 승자 독식 체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정치개혁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양당 독점이기 때문에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싸울 때는 자기들끼리 피터지게 싸우지만은 다른 제3의 세력이 시장에 진입하는 거 아까 경제적으로 말하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극구 막아놓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삼성하고 뭐 무슨 뭐 우리나라 두 번째 현대차가 뭐 현대하이닉스하고 그 뭐 예. 삼성 전자하고 현대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의 제3의 기업이 절대 못 들어오도록 자기들끼리 뭔가 확실한 시장에 진입 장벽을 높여놓고 이게 이제 경제에서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 아닙니까? 삼성 현대 얘는 이제 적절치가 않군요. 그건 실제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반도체 분야는 아니지만 다른 분야. 그러니까 그런 진입 장벽을 쌓는 건 시장 진입 그거를 지금 민주당과 국힘이 철저하게 해놓고 있죠. 그 진입 장벽의 가장 큰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체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이클 포터의 그 책을 읽어보면은 똑같아요. 뭐 나는 미국이 선진국인 줄 알고 그렇잖아요. 미국도 뭐
하는 꼴은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는 흔히 말하지만 한국 정치의 후진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 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 여기서 정치는 정당, 국회, 이게 정치의 보통 주요가 아닙니까? 정당과 정치를 대통령 힘으로 다 그거를 지배해서 사실은 거의 자기 헤게모니 밑에 종속시켜 놓고 있죠. 지금 상당한 민주화가 돼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걸로 치고요.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됩니다. 우선 여당하고 야당하고 좀 다른데 여당의 국회의원들 보면은 오늘도 국회가 열렸으니까 아마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는지 오늘 뉴스를 못 봤지만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국민들한테 밑보이는 짓을 하지? 저래가지고서는 별로 표가 안 붙을 텐데. 그렇지만은 그 아까 시장, 아까 정치시장에서 정치사람 안에 들어있는 정치인은 지나름대로는 자기한테 가장 유리하게 행동합니다. 여당의 정치인이 가장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는요. 대통령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5천만 국민한테는 욕 좀 먹더라도 대통령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은 그게 더 이제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 뭐 제가 더 붙일 거 없죠? 아, 대통령 마음에 들어야 뭐 장관도 시켜주고 저도 장관했습니다만은 뭐 대통령이 거기에 뭐 예컨대 천정비 지역구에다 무슨 뭐 예산을 갖다가 100억을 준다든지 뭐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사실은 정당과 정치인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내가 식민지란 말이 그래 중요한데 그래 이제 식민지 상태인데 정치는 식민지가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국 여왕이 이번에 뭐 서고 있다는데 영국의 아주 자비로운 계몽 군주가 취임하면은 인도 독립시켜주고 뭐 캐나다 독립시켜주고 전 세계 식민지 독립시켜줍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식민지를 독립하려면 식민지가 독립하려면 스스로가 그 일치 단계에서 싸워야 독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대통령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걸 독립하려면 정치인이 다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여당 정치 국회의원들이 150명이 딱 스크럼자하고 독립해가지고 저 대통령 독립해야 된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독립운동 때 다 각계 격파된단 말이에요. 내가 독립운동 그 해가지고 이길지도 모르고 거기서 저 대통령한테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정치적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위치에 있는데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 축소하려고 마음에 하지 우리가 일제시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독립운동 했습니까? 대체로 일제에 붙어서 축소한 사람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정치인 전체가 단결해서 독립을 쟁취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런 점에서 제가 식민지라고 뭐 불렀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오면 되겠는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의 비민주적인 정당들이 있죠. 예. 그 뭐 첫 번째 있어놓은 게 공천 등 내부 경쟁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죠. 공천. 멋대로 하잖아요. 뭐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멋대로만도 아니죠. 이게 이제 마이클 포터가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은요. 저도 이제 정치개혁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초년에는 아, 미국식으로 뭐 프라이머리 같은 걸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늘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요. 미국에서 미국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뭐 우리가 각자가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칩시다. 초선 의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내 목표는 뭐죠? 일단 내후년 선거 때 재선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공천을 받아야 되죠. 네,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뭐 특정 호남에서는 뭐 거의 100% 보증수표고 호남이 아니고 서울이라 하더라도 물론 그때가 하나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민주당 공천 안 받고 무소속으로 뭐
뭐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또는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공천이 우선 첫째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당 내부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식으로 말하면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는데 그 경선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느냐 하면요.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 같으면은 못봐. 그 뭐라고 부릅니까? 그 팬덤들. 예? 개딸은 요새만 나온 이야기고. 그 못봐라고 그 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람들이 친문의 그 못봐.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당내 경선을 좌지우지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문바가 뭐 예컨대 한 10%밖에 안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런데 민주당 안에 들어가면 어쩌겠습니까? 훨씬 그 비율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우선 국힘 지지 국민이라든가 뭐 중도적인 국민들을 빼고 타당 지지 국민들을 빼고 나머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 문바의 비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예. 전체 국민으로 보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국민 중에 10%가 문바라고 그러면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들 중에는 예컨대 30%나 40%가 문바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나한테 어떻게, 예? 나한테 뭐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앞서서 우선 그 문바의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꾸로 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합리적인 보수라야 중도적인 사람들의 또는 많은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는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경선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문바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쪽은 뭐 태극기 부대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극우적인 부대의 사람들이 그 경선에서는 훨씬 영향력을 키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적절할지 모르지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뭔가 좀 밑보여가지고 금태섭 의원이 그런대로 좀 그 정치인으로서는 알려지고 국회의원 활동도 그런대로 좀 했던 분으로 존재감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때 그 문바들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다른 후보 지금 그 사람 국회의원 됐겠지만 그 다른 후보를 투입해서 공천해서 그 금태섭을 떨어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당내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아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다음에 재선되고 싶으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간에 당내에 강경 민주당은 강경 못바 같은 사람 저 국민의힘은 또 강경 보수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재선이 되고 삼선이 되고 가게 될 겁니다. 미국 정치가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아주 당파적인 극단적인 당파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만이 미국의 정치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거라고 보는 게 마이클 포터의 생각인데요. 저도 뭐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쯤 이제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지역위원회가 뭔지 아시죠? 민주당은 지역위원회. 저쪽은 뭐죠? 국힘은 당협위원회. 이렇게 보면. 이게요. 중앙당은 그래도 뭐 좀 낫습니다. 각 지역위원회는요. 완전히 지역위원장의 사상입니다. 제가, 뭐 지금은 제가 아닙니다만, 광주 서구군의 지역위원장이다. 그러면, 제 경쟁자가 될 만한 그 무슨 다음 총선에서 나오 겨룰 만한 무슨 그런 잠재적 경쟁자 이러면 이 사람을 아예 그 지역위원회 아예 접근보다도 뭐 우리 그 빛감보다도 전라도 사투리인가 저한테는 그게 필요한데 빛감보다도 딱 차단해 버리죠.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상입니다. 완전히 국회의원 겸 지역위원장이 그 사당화해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 중에도 아마 다음 지방선거 때 뭐 공천 받아서 의원이 돼봐야겠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그 지역위원장한테 잘 보여야 되지 지역위원장 그 국회의원한테 밑보이면은 뭐 국물도 없죠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사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정당들은 정당 내부에도 건강한 견제와 토론이 아주 취약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 내에서도 자기 생각과 좀 틀리면 뭐 적대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저쪽도 뭐 핵관이 어쩐다고 해서 양쪽이 다 내부에서 아무리 같은 당 내에서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생각이 틀린 사람들끼리 경우에 따라서 얼굴 붙이면서 토론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싸운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토론하고 또 서로 견제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돼야 건강한 정당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적대시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뭐 그런 것 같고 개파가 다르면 극단적으로 적대시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한 개파가 전당대회 때 그 저 정치인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내 개파가 아니라 다른 개파가 정권을 그 당권을 잡으면 다음 선거 때 공천 학살해서 나를 죽여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상황 안에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비주류를 예를 들어 40%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주류가 60% 공천 받으면 40%가 주류가 돼요. 비주류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예컨대 김대중 총대 같은 분도 자기한테 대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 다음에 공천을 탈락시키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당내의 싸움판 정치도 훨씬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그 사색 당쟁이라는 게 처음에는 동인, 서인으로 나눴습니까? 그러다가 동인은 뭐, 어떻게 됐죠?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또 갈라지고 뭐, 서인은 노로서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양당 공인 다 그 안에서도 또 아주 극단적인 정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뭐 그런 등등으로 쭉쭉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 그냥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만은 나는 우리나라는 정치인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식인사회, 언론 이런 그 우리나라를 지도하고 가는 이런 여론주도층이 과잉 정치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잘 모르겠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미국의 주요 그 언론사들이 공식적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하죠. 뉴욕타임스다. 그러면 뭐 뉴욕타임스 이번에 민주당 민주당이 누구였어요? 민주당이 바이든을 지지했다. 그리고 뭐 또 뭐 시카고 트리뷴은 뭐 예를 들어 트럼프를 지지했다.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언론사 중에서 바이든 지지 언론사가 몇 개, 뭐 트럼프 지지 언론사가 몇 개 나오는 그 언론사 수로 한 게 아니라 독자 수로 합니다. 100만 부 발행하는 언론사는 100만 부로 쳐준 거고 10만 부 발행하는 언론사는 100만 부에서 그것 가지고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욕타임스도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신문을 예를 들어보면 그 뉴욕타임스가 이번에는 바이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지만 그 4년 전에는 예컨대 공화당의 누구를 지지할 수 있고 또 20년 전에는 그 뉴욕타임스가 그때그때 그 대통령 선거의 국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시대적 과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두 당 후보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정하죠. 우리나라가 그것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의 그 언론의 모습들은요, 아마 무슨 소크라테스가 철인 정치였다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출마를 해도 어느 당에서는 죽도록 반대만 하고 어느 당에서는 계속 찬성할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뭐 교수 사회도 뭐 죄송합니다 학교 가서 교수 사회 너무 정치 교수가 많습니다. 뭐 정치 자유가 있으니까 하는 걸 나무랄 수는 없지만 뭔가 너무 양단의 이미 줄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그런 정치의 극한 대립을 넘어서면서 좀 양식 있는 어떤 중도랄까요? 표 찍을 때는 뭐 어느 한쪽을 찍겠죠 누구든지 공무원도 찍고 그러지 그러나 시시비비를 잘 가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에 있는 지식인 사회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약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디어의 문제입니다. 미디어란 말 자체가 매체란 뜻 아닙니까? 정치와 우리 국민들 사이를 매개해주는 것이 미디어 아닙니까? 미디어인데
그 지금 뭐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셜 미디어, SNS까지도 보면은 이제는 뭐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옛날보다 훨씬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극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뭐 어? 자기 주장 하나 하고 틀린 거 자기하고 틀린 사람은 전부 매국노고 뭐 이런 방식의 갈등 지향적인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정치의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 맞는 거겠죠? 네, 한 10분 이내로 끝내고 여러분들 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뭐 이미 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각성할 일은 없습니다. 했으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다시 그 구조를 잘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정부 형태하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 승자 독식의 양당 체제로부터 이제 정치학자들 용어로는 합의제 헌정 체제 이렇게 부르더만요. Consensual Constitutional Regime 발음이 명탈이 같습니다만은 Consensual Constitutional Regime 이게 합의제 헌정 체제. 다른 말로는 또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근데 지금처럼 양당이 아니라 세 당, 이렇게 세 개 정당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 정당도 과반수 의석은 못 가지고 그 세 당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언제냐 1988년 13대 국회 선거 결과 4당 체제가 됐었죠. 여소야대 국회라고 그때가 우리나라 국회 사상 가장 생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당도 독주를 못하니까 상대방을 깔 수가 없습니다. 어느 당도 독주를 못하니까 결국 타협하고 대화하고 상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지금 뭐 되게 유럽의 선진국들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다. 뭐 요새 이번에 그 핀란드 뭐 여성 총리가 뭐지 좀 말썽이 났었죠. 너무 세게 놀아가지고. 그래도 그 여성 총리 핀란드가 제가 알기로는 여당이 다섯 개의 연립당으로 연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 그 다섯, 또 여당입니다만 다섯 개 당수가 전부 다 여성이고, 네 명인가가 30대고, 한 명만 50대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합의제 헌정 체제, 또는 다당제 합의제, 다당제로 가고 있는데, 서로 합의가, 뭐 싸우는 정치가 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그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뭐 예컨대, 뭐 내각제로 바꾼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책임 총리제를 강화한다든가 총리를 국회에 선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또 대정부질문 있었겠죠 아마 국회에서 내각제 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영국이나 뭐 내각제 나라에는 그 총리가 뭐 상시 국회에 나오죠. 매주 뭐 목요일이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러면 대정부 질문의 주자가 누구냐 그러면 야당의 당수가 보통 첫 주자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주 뭐 특정 목요일이라면 목요일 날은 항상 현재 총리와 국정을 책임질 총리와 그 다음에 그 경쟁 세력인 야당의 당수가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그 당수가 총리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의 대표가 서로 그 자리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국민들도 정책 토론도 될 것이고 실력도 지금 같으면 뭐 이재명과 윤석열이 매 국회에서 한 번씩 두 시간씩 서로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두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내각제로 돌아가고 있을 거래요. 근데 우리는 대정부 짓는 오늘 뭐 총리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싸워가지고 총리 뭐 총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가 과장법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총리라는 것은 그냥 뭐 대통령에 비하면 그냥 가오마다고 그것도 적절치 않다 말. 하여튼 그냥 얼굴 마담에 불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총리 아무 힘도 없는 총리 놓고 뭐 여당원들이 야당이 공격하고 해봤자 그건 아무 국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나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제를 딱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국회 나와서 국민 대표하고 토론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총리만 앞장 앞에 나와서 별 힘도 없는 사람이 토론하고 대통령은 뒤에 물러서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권위적 체제를 갖고 있는 거죠. 아 대통령이 말이야 아래 것들하고 토론을 해. 사실은 이런 사고 방식이 그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 사고 방식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의 장관도 겸직을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가 왜 그런지 약간 이야기 들었죠. 저도 그렇게 먹었으면서 말하기 좀 용서스럽습니다만은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 그 다음에 아까 정당 시스템도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데요. 아까 지역위원회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위원회는 예전에 제가 시도해 본 적도 있는데 실제 실행한 적도 있었는데요. 관리위원회 체제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국회의원이나 뭐 이 다음에 시장이나 뭐 구청장이나 이런 출마할 사람은 아예 지역위원장이 못되게 만들어버려요. 지역위원회는 그 공정하게 그 지역위원회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사심 없는 관리위원장 체제. 오히려 뭐 직대라고 있잖아요. 지금 광주 서구를 제가 지금 지역위원장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기는 지금 현재 직무대리가 임명이 돼가지고 직무대리가 우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들을 하여튼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러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용어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달리 말하면 뭐죠? 지난번 국회에서 만들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그거를 확대해서 그래서 정당 국민의 10% 지지를 얻는 정당은 득표를 한 정당은 의석의 10%를 30% 왜 투표를 한 정당은 의석의 30%를 해서 정확하게 국회가 국민들의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걸로 과감하게 그 뭐 지난번에 그런 선거법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미온적인 거였습니다. 뭐 아주 그러나 그래도 뭐 첫 걸음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어땠습니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완전히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내후년에는 위성정당 안 만들까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뭐 과연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그 전체는 그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것 아닙니까? 아시죠? 지역구는 뽑죠. 지역구 국회의원.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에 관해서 아까 마이클 포터가 권력의 배신이라는 그 책에서 제안해 놨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저도 한국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제도인데 이런 겁니다. 그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라고 칩시다. 국회의원 선거를 국민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하냐면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후보들이 나오면 표를 던지는데 1등부터 5등까지 5명을 뽑아 놓습니다. 달리 말하면 컷오프죠. 6등 이하를 떨어뜨려 버리는 이제 1차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출마자가 4명밖에 안 된다든 5명밖에 안 되면 1차 투표가 없어지겠죠. 그대로 하면 되는데 1차나 하여튼 1차 투표에서 컷오프를 해서 5명의 후보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두고 5명의 후보를 놓고 나서 다시 투표를 합니다. 일주일 뒤에 하든지 뭐 하겠죠. 그러면 그때 투표를 하는데 그냥 한 명을 지금 같은 건 뭐 그 A, B, C, D, E 후보 중에 3명을 뭐 우리가 붙등으로 딱 찍는 게 아니고 5명을 다 찍어야 됩니다. 5명 후보를 다 찍는 선거 있습니까? 모순입니까? 모순 아닌데요. 어떻게 찍으면 되겠습니까? 선호투표제입니다. 순위를 정해서 찍습니다. 자, 기호, 뭐 기호, 1, 2, 3, 4, 5당, 뭐 당이 아니라 1, 2, 3, 4, 5로 후보 나왔으면 내가 제일 원하는 후보, 1순위 후보에다가 딱 1번을 씁니다. 그럼 그 사람 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니라면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씁니다. 그럼 5명 후보한테 다 표를 주겠죠.
1, 2, 3, 4, 5순위로. 만약에 그 순위를 다 쓰면 무효표출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산업투표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 이 마이클 포터는 이거를 랭크 초이스트 보팅. 랭크. 랭크, 랭킹 하는 랭크. 랭크에다가 ED를 붙여서 랭크. 랭크 초이스트, 초이스는 초이스, 선택. 랭킹, 랭크 초이스트 보팅이라고 그렇게 용어했는데, 보통은요, 우리가 호주식 선호투표제라고 부릅니다. 정치학자들은요. 그래서 preferential voting이라든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우리 과거에 제가, 저라고 그랬지, 우리 민주당이 채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다섯 명의 후보는 정당 공천 후보도 들어올 수 있고, 정당 공천 아닌 후보도 들어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나라 같으면 현재 제도에서는 정당 공천제 한 사람만 공천할 수 있고, 경선에 떨어진 사람 아예 출마가 봉쇄되어 있지만은 오히려 마이클 포터식 주장은 그런 사람도 다 오게 만드는 거니까. 그 당에서 함부로 자르지 말고 국민들한테 맡기자. 유권자한테 맡기자. 다섯 명을 다 출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순위 투표로 해서 이제 또 다섯 명을 그렇게 투표를 해놓은 걸 가지고 개표를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1순위 표만 개표를 해봅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1, 2, 3, 4, 5등까지로 거쳐놨는데 1순위 투표를 해가지고 개표 결과 어느 특정 후보가 과반수 투표를 했다면 무조건 당선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투표를 해도 당선입니다. 그런데 과반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섯 명 중에서 1순위 투표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35%, 2순위는 30% 이렇게 해서 쭉 다섯 명 분산이 돼서 과반수가 안 나오면은 그럼 먼저 그래서 꼴찌 후보를 일단 탈락시킵니다. 5등 한 사람을 탈락을 시키면 지금 같으면 그 표가 사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5 천정배는 공교롭게도 5순위로 떨어진 사람을 그 5등으로 떨어진 사람을 1순위로 찍었지만은 내 표가 그 사람이 1순위 표를 준 사람은 이번에 탈락이지만 내가 2순위로 찍은 사람 있잖아요. 그거로 표가 옮겨가는 겁니다. 뭐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표가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으로 선호한 사람한테 가서 이제 가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5등으로 탈락한 사람의 표 중에서 2순위 투표한 표가 각자 4명의 후보를 찾아가겠죠. 그래 다시 그 합산해서 개표를 해보니까 과반수가 나오면 그 사람 당선이지만 과반수 투표 한다면 계속 계속 하면 결국은 두 사람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과반수가 확실히 나오게 되죠. 이게 뭔 이야기냐면 이론상 말하면 결선 투표제 아시죠? 민주당은 사실 늘 결선 투표를 해왔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이분들이 1971년에 대통령 선거 후보 때 그 1차 투표 결과는 김영삼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고 그러나 그 다음에 그 김대중 후보가 2등이었고 3등이 이철승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반수가 못 미치니까 결선 투표를 해보니까 이철승 씨를 찍었던 표가 대거 김대중 후보한테 몰려가가지고 뒤집혀가지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결선 투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학에서도 이론상으로는 결선 투표를 해야 그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언 투표는 투표 방식은 복잡한 것 같지만 개표할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순식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투표 방식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가장 민주적인 제도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요 아까 양당의 가장 강경한 사람 예컨대 민주당 후보 다섯 명의 후보가 나왔다고 칩시다. 서울에 아까 2차 투표에 진출했다고 칩시다.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문빠 후보가 한 명 나왔고 또 저쪽 그 반대편에는 국힘의 뭐 태극기 부대가 지지하는 후보가 하나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1차 투표에서는 1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선호 투표의 결과 다수 2등, 3등, 4등 그 후순위 표도 많이 얻어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 사람은 강경 지지자만 표를 주지 나머지 상대당 지지자라든가 중도파들은 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당선된 사람은 누구냐? 1순위 표도 많이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 4순위 표까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극단적으로 뭐 맨날 싸우기로 하고 막 뭐 상대방이랑 까고 이런 후보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의 양식 있는 건전한 그런 후보 사람들한테 다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되기 때문에 양질의 국회의원이 탄생한다고 마이크포터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반드시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확률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의 이제 그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치의 소통이 부족합니다. 여당과 야당 간에 또는 정치인 간에 또 정치인과 대중 간에 소통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저하고 친한 국회의원이 있어요. 뭐 서정도 교수가 국회의원이라고 칩시다. 저하고 같은 당이고 친해. 그런데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언론 인터뷰에 서정도 의원이 무슨 천정배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뭔가 비판적이고 나로 봐서는 서운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보도가 돼 있어. 그러면 굉장히 내가 서운해집니다. 뭐냐면 그 언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야, 뭐 그 맥락을 앞뒤를 자르고 말이야. 이게 근데 서정도 의원이 천정배가 찾아와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앞뒤를 자르고 그 언론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내 진인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도 뭐 그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아 그래도 그랬을 리가 있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구나 같은 당끼리도 그러는데 정당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이런 걸 영 모르고 자꾸 그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아 이게 소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에서는 소통이 안 됩니다. 저 여러분 저 국회 본회의 장면을 이렇게 텔레비로 보시면은요 법안 처리할 때 그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의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뭐 이번에 예를 들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관의 감초적으로 뭐라고 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뭐 무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심도 있는 토론이란 말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다른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비정치적 사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뭐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이거 특검법, 뭐 김건희 뭐 여사의 특검하자, 뭐 여기 뭐 좀 한 그런 법이 지금 여야 간에 첨예하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의안에 대해서는요 토론이라는 게 전혀 없어. 왜 만나도 계속 악다구니만 쓰는 것이지 뭘 거기서 무슨 토론이 있습니까? 그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같이 같은 장소에 모여 있어 소통이 없습니다. 국회 여러분 가보시면은요 국회 방도 많아가지고 지금은 매일같이 아마 오늘도 국회 뭐 그 의원회관이나 뭐 헌정기념관이나 뭐 여러 군데 장소에서 아마 수십 개의 국회의원들이 여는 토론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서 교수님? 그런데요 그 토론회는 여야가 함께하는 토론회 없어요. 다 민주당 의원은 자기 입맛에 맞는 뭐 교수들 뭐 모셔 놓고 토론회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또 국회는 또 그대로 그렇게 합당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국회 안에서 20년을 같이 해도 서로 상대방하고 무슨 서로 토론하고 소통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7선이거든요. 국회 최다선으로 무조건. 그래서 국회의장도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 끊임없이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토론을 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야 의원들을 함께 뭐 그래도 국회의장이 자꾸 오라고 좀 강권하고 하면 좀 그것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회의원도 여야 국회의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저 뭐 그 전문가들도 뭐 교수들 하더라도 뭐 민주당 성향의 교수와 무슨 국힘 성향의 교수를 한꺼번에 불러놓고 뭐 토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소통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이 과연 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도 오히려 20여 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처음에는 아까 뭐 천신적 때는 좀 기분이 좋았어요. 이야, 뭐 잘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20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처음보다도 지금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자신이 없는데 결국은요 이 말로 제가 결론을 대신하려고 그럽니다.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조선 중기 시대에 있었죠. 이 사람이 주장한 것에 호민론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인물에 그 한자도 써놨어요. 호민. 근데 이 허균이 어느 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백성을 셋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항민, 항상이라는 항. 항상 즉 상시, 콘스턴트. 그 항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있는 사람들인데 우둔한 백성이다. 이 사람들은 학정이나 말하자면 정치가 잘못돼도 그냥 거기서 그냥 참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민, 원망하는 백성. 이 사람들은 원하는 품은 백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학정에 대해서는 계속 불만도 가지고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 원민이니까 일단 그렇죠? 다 원망하고 이런 꼴보기 싫은 놈들하고 원한도 품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원한만 품었을 뿐이지 행동에는 나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호민인데 세력 있는 백성 이렇게들 호민은 결국은 원한 이 정치가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 가는 데 대해서 원한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조직화해서 세력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뭐 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거를 요새 말로 한다면 깨어있는 시민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긴 한데 깨어있는 시민.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이 중요한 것 같다. 그 다음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은 역시 아까 정치인을 당위적으로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정치인 안에 사명감을 가진 정치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기 출세를 넘어서는 그래도 어떤 공적 책임의식과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고 개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굳건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깨어있는 시민과 호민과 사명감 있는 정치인이 결국 힘을 합치고 조직적 행동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당을 하나 같이 만들어버린다든가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늘 서로 이 정치적 운동을 조직화하면은 아마 정치도 바뀌고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가 불평등의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금 부와 소득은 완전히 소수 10% 1%로 집중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한탄한다면.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가 아닐 때는 뭐 그 위에 그 소수 지배자들의 힘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절대군주나 귀족들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위에 상류층의 10% 사람들이 가진 표보다 중산층과 서민에 해당하는 90%의 표가 9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도대체 이 나라를 좀 더 평등하게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나 자신한테 유리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안다면 그 90%의 우리 국민이 단결하면 쉽사리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정치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까 호민을 찾은다면 호민은 좀 작을지 모릅니다. 뭐 대체로 보면 오히려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그 허균의 말에 따르면 항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산층, 뭐 다 중산층 중에는 많은 사람들 지식도 많고 식견도 높고 뭐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뭐 자기 그 밥 먹고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중산층 성향의 사람 20% 30%만 제대로 조직화돼도 상류층 10% 이러면 제가 무슨 개혁투쟁을 선동한 것 같이 보이는데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역시 냉정하게 그 계층과 자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자 자기 이익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빨리 평등을 지향하는 대다수 중산층의 국민들이 뭔가 정치적으로 단결해서 뭐 좀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같은 선진국이라 하더라도요. 각 나라마다 이 불평등의 정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스칸디나비아 아까 있는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의 경제적 평등의 정도하고 근데 가장 선진국 중 최악인 미국의 정도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공산주의식으로 완전 평등하게 살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극단적인 부의 집중, 소득의 집중을 완화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골고루 그래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좀 조직화하고 힘을 합쳐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선거혁명, 정치혁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30분부터 다음 시간인데요.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만 그러면 제가 의견이나 질문을 들어볼까요? 네, 혹시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아마 우리 저 천장관님 그 강의 특강 내용 안에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분, 한 두 분만 말씀드리고 기념촬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컨트롤 하시죠. 네.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 고맙습니다. 제가 평소에 경제학을 들리거든요. 저하고 세대가 같은 것 같아요. 저도 24년생인데.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 전에 많이 경제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달리 아니고 저도 이제 이 선거 준비를 좀 하려고, 네. 선거 준비를 하려고 지금 사실 국민대 정치대학원에 와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뭘 먼저 해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거, 현재의 선거 제도에 있어서 정치 입문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 준비 과정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그게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도 거기에 제일 선구자가 지금 국민대 정치대학원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은,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거 말고, 공천제도를 저 것도 개혁도 늘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 정당 공천제도는 두리뭉술하게 돼가지고요. 힘 있는 사람이 멋대로 하게 이걸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보통 그 공무원 시험이 보면 1, 2, 3차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공천을 1, 2, 3차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차는 뭐냐? 그러면 도덕성 그 검정. 도덕성에서 접수가 나쁜 사람은 무조건 탈락이야. 1차 시험에서 탈락인데 지금은 도덕성과 능력과 뭘 섞어놓으니까 도덕적으로 무슨 맨날 전과도 반포고 이런 사람도 지금 공천 받잖아요. 그러나 1차에서 도덕성 검증에서 떨치고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로 역량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뭐 시험 본다고 하고 하는데 뭐가 어떤 형태로든지 역량을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3차에 가서 그 1, 2차를 통과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경쟁력 이 사람이 누가 더 표를 많이 얻겠는가 경선도 하고 뭐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치를 하시려면 그래도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자기의 그 문제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아까 현실적으로 아까 정치도 그 뭐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요소를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좀 정치 철학이 정립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얻어내야 되겠죠. 뭘 출마하냐, 국회의원 나가느냐, 뭐 지방선거 나가느냐, 뭐 해서 그에 필요한 공부들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지금 좀 막연하네요. 저 자신도 국회의원이 된 순간까지도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가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뭐 그렇다고 무슨 책에 제가 정치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책에 공부하고도 없지, 어쨌든 그냥 하면서 알아서 그냥 익혀본 겁니다. 어려 한다고 그런 건데, 그거를 좀 잘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도 그런 그 정치 아카데미 같은 것을 일부 하기도 하죠. 그게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국민대학에서 어쨌든 좀 더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얘기 예. 예. 그 다음 또 혹시 또 계십니까?
여학생이 예. 한번 해보세요. 여학생. 아 그러시죠. 마이크 주세요. 네. 자, 짧게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답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대 정치대학원 국가전략을 전공하고 있는 나수련 원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의원님께서 정치 개혁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의제가 무엇인 것 같냐라는 질문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본소득 그 부익부 빈익비 내 그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방안 해결책에 있어서 생각해 놓으신 정책이 있으신지 제가 이번 수업 중에 들은 그 영상의 내용 중에는 그 파리 8대학 람시에르 교수가 그 EBS에서 강연을 했던 내용 중에 유럽과 같이 대한민국도 조만간 전 국민 그 기본 소득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이 바로 주식에 있어서 외국처럼 40% 이상의 그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 예,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좀 완화해보자 하는 것은 이제 목표고요. 이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수단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러나 이제 우선 아까 제가 말한 토마 피케티의 그 21세기 자본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꼭 그 책 읽어보십시오. 근데 일단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우선 세금 제도입니다. 누진적 소득세. 지금도 누진소득세죠. 소득세 누진율을 많이 해서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여러 복지라든가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세금은 또 누진적 고율의 상속세.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는데 그것도 많이 내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되게 지금도 있고 뭐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토마 피케티는 그 글로벌 자산세를 내자고 그것도 누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책에 나오죠. 우선 세금을 가지고 그 평등 해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래서 저는 종부세나 이런 거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세금 문제도 있고 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그 다음에 그 아래서의 이제 그 이를테면은 그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는 이유를 세분해 보면 우선 소득이 불평등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뭐 50년 전에는 뭐 미국의 경우라고 그러면 그 어떤 그 우리로 해봅시다. 삼성전자의 뭐 사장하고 삼성전자의 지금 고졸 신입사원하고 뭐 그 공급 차이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50년 전에 그것이 50배였다면, 그러니까 고졸 신입사원의 50배를 사장이 받았다면 지금은 5천배 받을 겁니다. 그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훨씬 소득세에서도 소득에서도 격차가 늘어났습니다. 자산에서는 훨씬 더 격차가 생겼죠? 자산은 뭐, 그럼 그 자산은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말인지 아시죠? 예컨대 주식. 여러분 저 뭐 주식 있잖아요. 종업원 지주제도 같은 걸 통해서 삼성전자에 다니는 직원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직원이 그 자기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게 그 종업원 지주제도거든요. 그 주식을 사면은 삼성전자가 잘 되면은 삼성전자 회장이나 뭐 이건이 아들 보자니 뭐 그 이재용 부회장만 이익 본 게 아니라 그 삼성 주식의 종업원들이 많은 부를 갖게 되도록 만들어서 그러니까 온 국민이 자기 노동으로 버는 소득도 격차가 작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 자본 이득을 가질 수 있게 주식 투자해서 주식에서 있고 부동산도 뭐 이제 뭐 특정의 돈 많은 사람만 벌게 할 게 아니라 뭐 일반 국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자본 이득을 공평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다 나와 있죠.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보다 갈수록 결혼도 부자들끼리 합니다.
정관님. 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시간 들어야 될 시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 정치의 개혁 정치라는 그 주제로 문제의식과 해답을 같이 내주신 우리 천정배 전 장관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통 시간을 좀 갖고자.